마이크. 네. 원래 혼자 매트 없어요. 그 엄마 보러 미국 갔어요. 아, 미국 갔어요. 네. 마이크는 왜 안 갔어요? 아, 비행기비 너무 비싸요. 아, 비행기 비싸요. 네. 엄마 보고 싶죠? 보고 싶은데요. 아, 그러면 카메라 보면서 엄마한테 여름 잘 보내고 있다고 인사 한마디 합시다. 영어로 해도 됩니다. 아, Mom, you know I love. 바이 맘, I love you. 마이크, 부산말로도 엄마한테 인사해요, 부산말로. 엄마, 사랑한다. 끝이야? 됐어요? 마이크. 네. 오늘 우리 저 동백섬 갈 건데. 네. 동백섬 어때요? 좋아요. 진짜 시원해하고 바다보다 트래킹 더 좋아요. 자주 와본 모양이죠? 오늘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혼자서 처음이에요. 아, 혼자 오는 거 처음이에요? 네. 지금까지 누구랑 왔는데? 그 친구도 오고, 여자도 오고. 여자? 예. 네. 여자 누구? 하, 있어요. 여자 누구? 아, 입고 어디 있어? 마이크. 네. 많이 덥죠? 더워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매튜랑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매튜는 많이 안 덥다 그러던데. 매튜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왜요? 시원해요. 예? 텍사스에서. 예. 너무 더워요. 아, 45도까지 여름에. 매튜가 텍사스 너무 더워서 부산 더위는 더위도 아니래요. 텍사스 더워요. 근데 그 형님은 날씬하고 나는 그냥 더워요. 마이크. 네. 동백섬이 왜 동백섬인지 아세요? 그 동백 나무 많았어요. 아, 그거 알고 있네요. 네. 그럼 해운대가 왜 해운대인지 아세요? 해운대요? 예. 해운대 그냥 원래부터 해운대예요. 예? 원래 해운대. 원래 해운대? 네. 그냥 해운대. 가르쳐 줄게요. 마이크, 근데 힘들어요. No problem. 마이크. 네. 저분이 최치원 선생님이거든요. 아. 고운 최치원 선생님인데 그 가야산을 가시다가 이곳 주변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배를 쌓고 바다와 구름, 달과 산을 음미하면서 주변을 다니시다가 선생님의 자이기도 한 해운을 동백섬 남쪽 바위에 새겼대요. 해운대란 세 글자로 새겨서 이곳을 해운대라고 불렀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운대. 마이크, 이제 알겠어요. 아, 이리 쉬운데. 형님, 어려워요. 아, 시원하다, 그죠? 완전 시원해요. 텍사스에도 바다가 있죠? 예, 있어요. 부산 바다하고 텍사스 바다, 뭐가 차이가 나요? 텍사스 바다 더러워요. 네. 근데 여기 깨끗해요. 완전 깨끗해요. 아, 더러워도 좋아요. 고향에 있는 텍사스 바다 보고 싶죠? 가고 싶죠. Now let's see if it's true. Everybody has a summer holiday. Doing things they always wanted to. So we're going on a
got dreams come true for me and you. 마이크. 예. 걸어보니까 어때요? 어, 진짜 좋아요. 공기 좋고 바다 좋고 편하고. 아, 근데 저거 한번 저기. 저거. 어? 형님, 이거 아닌데. 마이크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안 무서웠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같이 동백섬 한 바퀴 돌았는데, 네. 부산의 여름 어떤 것 같아요? 어, 좋아요. 그 차 많고 너무 덥고 하지만 그 자유 느낌 나와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많고 바다 너무 좋아요. 부산 여름 행복해요. 마이크. 네. 제가 주문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 돌아왔네요. 형님, 그게 인생입니다. That is life. 오, 멋진 말 했네요.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매튜 형님한테. 오, 얘기했어요. 네. 해요. 네. Well, you know, today we came. Bye, Matthew. See you. 아, 그걸 다 전부 다 부산말로 하면? 사랑합니다, 형님.